틸트 콤보 베이스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승채 씨가 예전에 쓰셨다면서요? 네, 어떤 네, 모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할 때 교회 장비였구나. 교회 앰프 이게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네, 정말 대만족하면서 썼어요. 좋으셨겠어요. 이게 고해상도에다가 네. 저한테 이제 제가 모니터하기 너무 좋았고. 이게 지금 승채 씨가 틸트백 그 시스템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네. 기울여 보고 갈 건데 네. 난리 났어. 자, 이렇게 이거 틸트를 해 봤습니다. 정말 스테이지에서 정말 네. 정말 좋아요. 으차. 자, 이런 틸트.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느낌의 옆으로 넓은 앰프 맞아요. 그리고 틸트 되고요. 그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지는 사운드를 모니터 하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베이스 앰프 오늘 하는 앰프 중에 최고가입니다. 네, 할인이 되기 전 가격이 200만원이고요 네, 할인된 가격이 159만 9천원. 우와, 그렇습니다. 많이 상당히 비쌉니다. 승채씨가 직접 쓰셨던 기어지만 실제로 자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네, 네. 커뮤니티의 은총 덕에 네. 네. 아주 꿀을 그냥 승재 씨가 네, 꿀을 드셨네요. 아주 좋았어요. 네, 정말 네,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네. 마크 뭐 콤보 중에 뭐 가장 무겁고 좋은 네, 최고 출력의 앰프 모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에 야 찍찍이가 왜 이렇게 쎄? 아니 찍찍이가 진짜 왜 이렇게 쎈 거야? 네. 난 이거 무슨 나사로 박아놓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거 열 때 안 열려가지고 네, 그만큼 찍찍이가 굉장히 세게 박혀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냐, 이 500W짜리 그 이제 리틀마크 3에 해당하는 그런 앰프 헤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앰프 헤드를 어디다가 연결을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500W의 앰프 헤드를 이 콤보 앰프의 스피커 유닛에 연결을 했는데 트위터 하나에 12인치짜리 스피커 하나가 들어갔단 말이죠. 얘는 어떻게 되느냐, 12인치짜리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트위터가 따로 사용돼. 그러니까 애초에 출력 자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99만 9천원에 권속가에 할인값 159만 9천원입니다. CMD102P 모델이고요. 500W예요. 500W인데 사실 나오는 피지컬이 좀 다르겠죠. 네, 이거 뭐 이제 기능이나 노브들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펍밴드 이퀄라이저의 특수 기능 두 개, 그리고 라인업 볼륨이 따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게 이 신제품들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뒤쪽에 라인아웃 단자, 그리고 프리 EQ, 포스트 EQ, 이 EQ를 프리앰프 전에 먹일 것인지 후에 먹일 것인지 톤 메이킹을 좀 다채롭게 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펍밴드 이퀄라이저 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죠. 프리포스트 나누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좋아요. 해보시고요. 그라운드 리프트에 그리고 뒤쪽의 후면부는 지금까지 했었던 500들과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두 개의 BNC 10인치 스피커와 피에조 트위터가 장착이 된 콤보 앰프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스피커 유니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무게감이 디자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약간 지난 시간에 그 하이 앰프 있잖아요. 약간 좀 위로 이렇게 좀 뾰족한 그 느낌의 무게감이 좀 덜한데 이건 옆으로 딱 누워 있으니까 좀 존재감이 상당히 강렬해요. 자, 요거 그 피지컬 한번 볼게요. 19.9kg. 이게 드디어 그 뉴욕 캐비넷과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하이트, 이게 높이가 지난 시간의 모델이 60cm였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역시 짧죠. 47.9cm로 하이트가 낮고요. 그 다음에 위스가 이쪽이 제일 깁니다. 이쪽이 59.4cm.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거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뎁스가 47.5cm.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뭐 정사각형에 가깝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가 틸트라서 이만큼이 처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틸트하기 좋은 구조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지컬까지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EQ 만져볼게요. EQ 로우입니다. 로우 빠진 소리. 로우 올라야. 우와, 야 장난. 오우, 야 이게 진짜 무섭다. 자, 그다음에 미들 로우 빠진 소리. 미들 로우 올라간 소리. 하이 미들 빠진 소리. 올라간 소리. 하이 빠진 소리. 하이 올라간 소리. 자, 그리고 여기 보면 VPF가 아까 되게 유의미하게 먹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이까지 올라오면 저 위에 끼이 하는 소리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까지 너무 하이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 사운드 놓고 네, 충분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슬랩을 하면은 트위터 때문에 빡빡 치고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죠. 네, 하이 좀 미리 줄이겠습니다. 좀 큰 거 같죠? 네, 큰 거 같죠? 네, 네, 한번 해봐요 일단. 야, 참을 수 있어. 네, 스플래시 데미지를 맞고 있어요. 그래도 오히려 이게 그 하이가 그 빡 쏘는 느낌이 좀 덜하네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로우의 그 울림 자체가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밸런스 느낌이 더 좋아요. 와, 좋다. 아, 이거 좋네요. 좋은 앰프 모델이면 틀림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를 또 우리 마지막 모델까지 충실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승채씨가 뭐 승채씨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써본 네, 그런 앰프 같이 마지막으로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이 마크 베이스 앰프 시리즈를 쭉 달려봤는데요. 승채씨는 결국에는 250 헤드? 날 너무 오래 봤어. 49만 9천 원? 날 너무 오래 봤어. 아, 44만 9천 원. 그렇습니다. 날 너무 오래 봤어.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작업실이 있다면 무조건 500 같은짜리 앰프 쓰시는 걸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은 맞습니다. 꼭 하나 사달라고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한 줄 평은 500W 앰프계 큰형님. 네, 500W 앰프계 큰형님. 근처도 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양옆으로 넓잖아요. 그리고 틸트도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안정감 있게 땅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랜드 마크의 랜드마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저는 5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사운드가 기본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 똑같은데 비슷해요. 어디로 내보냈느냐의 그냥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경로 차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사운드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 모든 사운드 다 똑같은 마크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되겠습니다. 네. 비슷해요. 네, 점수 몇 되면? 전 9.0입니다. 전 8.5입니다. 자, 이렇게 비싼 모델들 생각보다 아주 준수한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네. 자, 마크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좋아요. 계기가 됐고요. 역시 기초 체력이 좋은 네. 난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초 체력이 좋은 그런 베이스 앰프 브랜드 마크 베이스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진 그런 기타들, 베이스들 모아서 그리고 또 강렬한 그런 피지컬을 가진 앰프들 모아서 할 건데 앰프는 겨울에 네, 가능하면 여름에 말고 네,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마크 베이스 앰프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가벼운 악기들이 3kg대 초반의 기타들 요만한 악기들 네, 여기 오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 베이스타임스.